선수가 오늘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. 김영희 커린 플레이 그리고 득점까지 수중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김영희 선수가 뒤로 패스를 해주고 그리고 돌아서 레어까지 연결했습니다. 남궁 선수가 득점 성공하면서 4-0 역점차 0-2 2점 들어갑니다. 신유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강바일 2점 슛 될 것 같았는데 신유나가 던집니다. 2점 들어갑니다. 신유나가 마음 먹고 던진 2점 슛 들어갔습니다. 하나 의문인 건 저게 이제 맥보드를 이용한 슛이었느냐는 좀 궁금합니다. 헬바보였고요. 김용희 남궁주 세계 전달 엘리욱 들어갑니다. 자 지금은 백호트를 하지 않았다는 판정이에요. 이렇게 되면서 득점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. 자 조금은 이런 멋진 플레이가 희생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아 라인을 밟았군요. 밟으면서 남궁준수의 히동 선수 슛이 그때 상당히 뛰어났었죠. 강바일의 두 점 들어갑니다. 남궁준 선수가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잖아요. 네. 네. 역시 오늘 경기에서는 강바일 착락 5초 아우 깔끔한데요. 네, 7-7 동점 선택을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세가 조금 밀려나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베이스라인 근처 본인이 직접 갑니다. 그리고 성공 좋죠. 예. 남궁준수의 득점까지 어쨌든 예, 이게 거의 뭐 주말마다 하는 대회지만 주말마다 하는 대회지만 8번 대회를 꼭 의무적으로 뭐 패배를 좀 아쉬운 경기로 패배를 당한다는 건 예, 데미지가 분명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습니다. 외곽에서 던지지 않고 남궁준 세계 전달 남궁준 돌파합니다. 3명 사이 그러나 여기서 파울. 혹시 좀 그 뭐지 인상적이긴 하죠. 들어가지 않았고요. 강바일 2점으로 응수합니다. 네. 12-9 네, 제시는 약간 흐름적인 기복이 좀 심한 편인 것 같고요. 네. 푸드는 이런 분위기 좀 4초, 착상 5초. 네. 신유나가 그대로 던집니다. 두 점 들어갑니다. 하고 외곽으로 전달. 강바일 던지지 않으면서 덩크샷. 그런 어쨌든 뭐 하이라이트 필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. 네, 이 장면인데요. 네. 원앤덩크 역시 덩크슛 콘테스트의 우승자다운 강바일 선수의 덩크슛이었습니다.